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동네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강서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총 8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에서 강서구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재포장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 테마로를 조성하는 등 혼잡한 도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쾌적하고 다니고 싶은 거리로 정비하며 재미를 주는 캐릭터 안내판과 다양한 볼거리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먹자 골목 내 업소 위생과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클린 캠페인 홍보 롤 스크린도 제작 배포하며 SNS 홍보 마케팅 시범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골목 상권 콘텐츠를 개발해 이용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한 곳 우리 먹자 골목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좀 그래도 축하하고 경축하고 좋아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뭐 일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가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상인들한테는 그래도 조그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좀 이렇게 퀄리티 있는 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우리 주민 상인 스스로 좀 이렇게 정비하고 좀 깨끗해지고 외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음식도 먹고 놀고 즐기고 회포를 풀 수 있는 우리 상인 강서구청 먹자 골목이 되기를 저도 이렇게 이 계기를 통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강서구는 상권 내 상인과 종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음식 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0.8%까지 대폭 인하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는 업체는 물론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강서구는 올해 6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별로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매출 실적과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대출금을 상환 중이거나 부동산업, 기타 사치 향락 업종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기술 개발 자금으로의 활용을 전제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여신 기간에 신용담보 여력 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는 즉시 대출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